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부천의 책 선포식과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서유래 대표 현상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쉬운데요. 부천의 책 선포식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웃으로 이어지는 독서 릴레이와 함께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천 시민이 뽑은 부천의 책 일반 분야 선정 도서는 김호연 작가님의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이미 많은 독자들에게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부천의 책 선포식을 기념해서 김호연 작가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에서는 책의 노래 서율밴드가 함께합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불편한 편의점에 김호연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불편한 편의점의 작가 김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네네. 편의점인데 불편해요. 굉장히 말 자체가 뭔가 양가적이고 좀 모순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더욱 독자들에게 제목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 작가님의 산문지 매일 쓰고 다시 쓰고 끝까지 씁니다. 이런 대목에 나오더라고요. 나는 제목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는 쓰지 않는다. 가제란 제목은 내 사자는 없다. 이런 대목이 나왔는데 불편한 편의점이란 제목도 이런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예, 저는 제목이 없으면 글을 쓸 용기가 안 나고요. 제목부터 정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불편한 편의점도 대표적으로 제목이 먼저 나온 제 작품이고요. 뭐 사연 있죠. 예, 이 제목이 나온 사연이 있는데 일단은 제목은 그 아이러니가 있어야 돼요. 제목에 이제 편의점이 불편하다는 이 아이러니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아이러니와 이제 훅이라 그러죠. 이제 네. 그 끌어당기는 예, 궁금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궁금증과 아이러니를 주는 제목이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목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됐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 서율밴드가 준비한 노래를 한 곡 들어볼 건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시현의 테마로 선곡을 한 노래인데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OST였던 손디아님의 어른 이라는 곡을 선곡해봤습니다. 이 시현이라는 인물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얼른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서도 사회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편의점 알바생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독자분들과 이 공연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시현분들을 위해서 잠시나마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네, 어른이라는 곡 선곡해봤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수 없단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자, 다음 이야기 하기 앞서서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글들을 좀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방금 작가님하고 얘기를 보면서 웃었는데 김호연 작가님 얼굴 처음 뵀는데 갑자기 독고 씨 얼굴이 확 지나가네요. 왜일까요? 독고를 떠올리시는 독자분들 혹시 또 다른 분들이 있었나요? 어떠세요? 아, 제 얼굴에서요? 네. 제가 안 씻고 나오면 뭐 꼭 이런 댓글은 좀 신박했습니다. 예, 제가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 그 시연의 테마로 이제 그 어른을 들려드렸잖아요. 저희가 사실 예. 오늘 선곡들이 다 그 등장인물들을 테마로 정해서 다 노래를 골라봤어요. 사실은 너무 센스 있고요. 저도 그 어른이라는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서 라이브로 들으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그 노래가 이제 나와서 그 최유진님께서 이런 댓글 남기셨어요. 시연이 이제 영전을 해서 다른 편의점 점장으로 간 게 너무 기쁘다. 아, 예. 이렇게 좀 댓글 남기셨어요. 네. 아. 저도 기쁩니다. 예. 작가님 인상적인 댓글 어떤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저는 제 책 다른 책들도 사셨다는 분. 예, 감사합니다. 독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어쨌거나 책을 구매해 주신 분들 가장 감사하죠. 예. 아, 그렇죠. 네. 진짜. 그리고 그 감상문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은 정말 감동이 크더라고요. 작가님도 그런 어떤 그 구매평이라든지 소감 같은 거 다 읽어보시는 편이세요? 열심히 찾아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글 쓰다가 좀 지치고 힘들 때 그 찾아보면 그 비타민처럼 에너지가 되고요. 제가 너무 기쁘게 그 에너지를 얻고 있죠. 이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그렇고 제가 생각 못했던 그런 리뷰들 그런 것들 보면 너무 좀 신기하죠.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어떤 리뷰나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애독자 중에 한 분이신데 망원동 브라더스가 이제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불편한 편의점은 위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제 다른 작품까지 인용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그 불편한 편의점이 위로였구나. 망원동 브라더스가 희망이었구나. 그렇게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저 자신은 오히려 막연하게 그런 것을 딱 정하고 쓰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순간 제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라고 저도 깨달았죠. 예, 그런 통찰력 있는 리뷰들은 굉장히 놀랐고요. 책 안 읽는 우리 남편이 뭐 두 시간 만에 읽은 책 뭐 이런 것들도 예 굉장히 저도 봤습니다. 그 리뷰 보람 있죠. 예, 이렇게 남편분들 책 읽게 하고 또 글 올려주시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가족이 같이 읽으셨다니까 제가 뭐랄까 좀 더 그런 이유들은 제가 되게 감동받죠. 예,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니까 너무 기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참참참 먹는 경만 있잖아요. 예예. 경만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네. 저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근데 저는 아직 아이가 없고. 네네. 저는 또 이제 집에서 항상 혼술을 자주 하거나 이제 아내랑 많이 마시는 편인데 네네. 경만을 보면서. 아, 제 또래의 가장들의 무게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알았어요, 진짜. 아, 예, 예. 저랑 가장 친한 친구는 이제 막 갓 아이가 돌이 지나서 네네. 그 아이 키우는 어떤 그런 고충을 아직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가장 또 와닿았던 거는 아, 이렇게 집에서 매일 술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가족들이 참 고맙다. 아내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아내에게 감사하셔야 되고요. 예, 그 저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기 현 작가님이랑 이렇게 서로 호구조사하면서 이제 공통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제가 연배가 조금 더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시기를 지금 현 대표님 시기를 거쳐올 때 저도 제 친구들이 그 경만 연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작가고 프리랜서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아내랑 둘이 있고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무게를 잘 몰랐는데 제 친구들이 그 아이 아빠로 이제 그 가장으로 그리고 또 뭐 요즘은 가장 개념도 없잖아요. 아내분들도 다 같이 일하고 그러면서도 힘들어요. 다 힘들고 너무 그리고 또 회사에서 그
당하는 그 시련들 그런 거 이제 저도 많이 들어주죠. 저는 프리랜서니까 이제 막 하소연을 해요. 저한테 야 너 이런 거 소설로 써봐라. 내가 이번에 사장이 회사 힘들다면서 차를 외제차로 바꿨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그게 좀 기막히고 답답하고 저도 그런 공감을 하죠. 그런 이야기들 친구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사는 이제 그 사람 그 셀러리맨들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예. 주인공 이 독고의 과거가 밝혀지는 순간 이제 이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독고의 과거가 밝혀지는 순간부터는 이야기의 어떤 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이 결말이나 후반부를 구상하시면서 아, 작가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래 이게 아니라 다른 네. 결말을 구상한 게 있다면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거는 그 좀 이 스토리가 긴데요. 예, 뭐 해도 되겠죠? 예, 길면 뭐 좋습니다. 특별한 자리니까 이야기를 구상하면서 독고라는 캐릭터를 설정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편의점을 드나드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외부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주는 캐릭터거든요. 외부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주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충고도 해주고 또 지적도 해주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들이나 재미를 주는 캐릭터잖아요. 그럼 외부인이어야 돼요. 어떤 일반 일상을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캐릭터여야 돼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독고로 설정하는 게 저의 일이고 그 누군지를 알아야 저도 쓰잖아요. 그 정체를 알아야 이제 정체를 쓰는데 저도 그래서 독고의 정체를 알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죠. 그게 구상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노숙자와 그리고 노숙자 이전의 캐릭터인 그 스포일러로 말할 수 없는 그거를 구상하기까지 많은 그 구상들을 했어요. 궁리를 했어요. 그게 한 몇 개월 한 6개월 한 것 같아요. 그게 안 나오면 못 하는 거니까 이 책을 못 쓰는 거니까 독고의 정체를 알기 위해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좀 더 이제 좀 조금 더 이제 좀 숙성을 하며 고민을 하다가 외계인으로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뭐 외국인 유학생이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숙명 그리고 사실은 제일 좋은 거 제일 제가 편하려면은 그 정체를 안 밝히면 돼요. 예, 정체를 안 밝히고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어느 순간 독고가 사라지면 이렇게 황야의 그 무법자처럼 이제 그 이렇게 마을에 와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고 정체를 모른 채 사라지면 멋있죠. 그런데 저는 이 독고의 정체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독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을 줄 수 있고 다만 그 정체, 그 노숙자 이전의 정체가 어떤지에 대해서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독자님들이 그 궁금해하면서 보는데 멋있게 사라지는 건 좀 아닐 것 같고 힘들어도 정체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도 그 정체를 알기 위해 고상을 좀 오래 했죠. 그래서 저도 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예, 그 독고의 정체가 그게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 이제 생각하신 독자님들만의 생각이 있고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작가는 그 정체를 밝혀야 한다라는 기준에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방금 이제 경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시민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참참참처럼 작가님의 편의점 최애 메뉴가 메뉴 조합이 있는지. 전 4캐 만원이죠. 예, 맥주 4캐 만원 너무 좋아해서요. 책에도 썼잖아요. 예, 그리고 참참참은 그 실제로 제가 그걸 조합을 했긴 하지만 그렇게 같이 먹어본 적은 없고. 책 나오기 전까지는 따로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합을 우연히 하고 나서 책이 나오고 이제 먹어봤죠. 괜찮더라고요. 예, 예. 최근에 11,000원으로 올라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하이네켄이 11,000원에 포함돼 있어서 좀 서운했습니다. 예.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편의점 주인 염여사 그리고 오전 아르바이트 직원인 오선숙 여사를 테마로 했을 때 어떤 곡이 어울릴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서열 밴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 중에 우리는 서로에게라는 곡이 있어요. 네. 네. 문태준 시인님의 우리는 서로에게라는 시에 저희가 멜로디를 붙인 곡이거든요. 이 여사님 두 분이서 항상 이렇게
아들과의 문제로 고민을 하시잖아요. 항상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일수록 뭐 가족이나 연인에게나 좀 거칠어지거나 자기도 모르게 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큰 만큼. 그럼요. 네, 그래서 소중한 사람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 곡 선곡해봤습니다. 네. 우리는 서로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번에는요, 뒤에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한 두 분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한번 소개할까요? 아, 예, 여기 다 좋은, 다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아까 이 중복되는 질문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은 빼고 이제 이 책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제작된다면 독고 역할을 할 배우를 캐스팅해 주세요. 이유 포함. 포함. 그래서 최무성 배우도 저도 좋아하는데요. 최무성 배우도 그렇고 또 조진웅 배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조진웅 배우도 이렇게 덩치가 좀 있잖아요. 네, 덩치 있으시고 예. 또 이렇게 머리 기르시고 그러시면 좀 이렇게 예, 서울역에 계신 분 느낌도 나고 좀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배우를 생각하고 소설을 쓰진 않거든요.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는 배우를 생각하고 써요. 그런데 소설은 제가 일부러 배우를 생각 안 하고 써요. 이제 독자들이 추천해 주신 그 조진웅 배우나 그 최무성 배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어떤 분이 쓰신 것 중에 이 배우가 더 좋은데라고 제가 제 최애 배우가 제가 원래 좋아하는 배우가 또 언급이 돼서 그래서 그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차승원 배우. 차승원 배우가 살만 좀 더 찌워서 예. 원래 크시기도 하니까 예. 자, 이번에 잠깐만 또 분위기를 바꿔서 요즘에 그 많이 유행하죠. 밸런스 게임. 네네. 저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예. 자, 제가 드리는 질문에 양자택일 빠르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생각 안 하시고. 네네. 자, 첫 번째. 차기작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밀리언셀러 소설가 아니면 천만 관객 시나리오 작가? 소설가. 소설가. 예.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내가 지향하는 소설은 심오한 메시지와 빼어난 문장 아니면 재미있고 뒤가 궁금한 이야기? 재미있고 뒤가 궁금한 이야기.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나에게 100억이 생긴다면 망원동에 옥상 무대가 있는 빌딩 올리기, 청파동에 김호연 문학관 건립하기. 간단하게 하나씩만 이제 이유를 여쭤볼게요. 네네. 자, 소설가, 첫 번째에서는 소설가를 말씀하셨어요. 원래 영화 작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영화 작업이 사실 주업이었죠. 네. 예, 왜냐하면 소설가보다는 영화 실현 작가로서 제 경력이 고려가 더 세요. 많이 세요.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나리오로 제가 주업을 삼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불편한 표현이 좀 잘 돼서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뒤가 궁금한 이야기,
빼어난 문장보다는 뒤가 궁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네네. 아마 작가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아까 어떤 소설에 대한 어떤 지향점이나 그런 게 그렇죠. 있죠. 예. 저는 대중소설가고 항상 그걸 추구했어요. 가독성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문학에서 소설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학성과 어떤 심오한 주제를 다뤄서 예술성을 추구하는 그 자체로 이제 훌륭한 이 세계에 질문을 던지는 소설들이 있고 저는 그 정도 밀도보다는 독자들이 현실을 읽고 재밌게 몰입해서 그 독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좀 더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대중소설을 쓰는 데 집중하는 작가고요. 거기에선 또 가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문장을 고사하고 주제와 소재를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말씀드리자면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 기간이니까 설명드리자면 같은 빙상 종목이지만 김연아와 이상화가 다릅니다. 김연아는 예술성을 추구하죠. 피겨는. 그래서 문학성 있는 소설은 김연아 같은 피겨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저는 가독성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추구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상화 같은 스피드 스케이팅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빙상이지만 화법과 이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차이를 좀 이해하시고 이제 독법을 하시면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어떤 작가와 내가 어떤 스타일의 문학을 좋아하는지를 독자들도 좀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평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예, 저는 이제 대중소설가고 이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소설을 쓴다는 것 예,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작가들도 있어요. 문학성도 있고 재밌고 그런데 그런 작가는 몇 명 없죠. 예, 저는 아닙니다. 예. 비유가 너무 그 쏙쏙 들어오는 거라서 아마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거였구나라는. 대표님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중에 네네. 김호연 문학관 대신 옥상부대가 있는 아이고, 1등을 문입하는 거. 예. 아까 이제 연극 얘기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좀 애착에 더 있으신 것 네네. 같아요. 네. 예. 제가 책에도 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100억을 좀 바꿔 생각해 보죠. 예. 새로운 밸런스 게임을 제안하셨어요. 내게 100억 원이 생긴다면 망원동에 그 빌딩 올리기 아니면 서울역 노숙자 급식 봉사하기. 진실하셔야 됩니다, 진짜. 짜장 파티님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건 패스를 하면 어떨까요? 너무 예리한 질문이신데 예. 네. 아 그 어떤 분께서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조금 더 댓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들려주는 아까 우리는 서로에게 염 여사님을 위한 노래로 생각하고 들을게요. 독고시도 좋지만 염 여사님 같은 사람이 많은 세상이길 바라봅니다. 그쵸. 염 여사님이 정말 좋은 어른이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일단 노숙자를 그 편의점 알바로 받아주려면 좀 품이 있고 예, 좀 품이 있고 그리고 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고 베풀 줄 아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염려사님이 좋은 분일 수밖에 없는 캐릭터 설정이 됐고요. 그런 어른이 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봅니다. 그런 우리 시대에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회가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고 그런 느낌들을 좀 예,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요. 여러분께서 그 보내주신 불편한 편의점 육행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이걸 종이를 떼겠습니다. 하하공이님이신데요. 제가 운을 띄울 테니 작가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예. 예. 네. 자, 불만이 없어요. 편견이 없어요. 한계도 없어요. 편리하고 발빠른 시대에 의지가 되는 점원이 될게요. 네. 하하공이님. 정말 그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점원이신가 봐요. 네. 알타리 아재님의 글입니다. 자, 제가 또 한 번 더 운을 띄울게요. 불편한데 자꾸 끌리는 이상한 편의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편하지만은 아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행복은 내 옆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헬테레 아제님. 아, 이렇게 육행시를 읽어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앞글자가 라임이 좀 맞는 느낌이 들어요. 예, 아 그리고 다들 너무 창의력이 대단하신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90분간의 부천의 책 선보식과 북콘서트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을 겸해서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또 마지막 건강 그 응원해 주신 박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 부천은 저한테 좀 특별한 도시예요. 예, 제가 부천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 부천에서 그 상도 받았었고 그리고 제가 또 영화인이라 부천 영화제에 또 와서 뭐 피칭 행사도 하고 지원금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부천의 책으로 선정되어 이렇게 좀 자리하게 돼서 가장 기쁩니다. 가장 기쁘고 예, 부천 시민 여러분이 선정해 주신 거라 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답답했는데 그동안 또 지금 차기작 쓰느라고 좀 치과에서 글 쓰고 있었는데 마치 이제 좀 나들이 온 기분으로 또 이렇게 고퀄리티의 음악을 또 진짜 북콘서트 같이 제가 오히려 즐기고 그리고 우리 저기 그 현사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밀도 있는 질문 해주시고 독자 여러분께서 또 이 참여자 여러분께서 너무 센스 있는 질문들을 주셔서 좀 동공도 흔들리고 예, 저도 좀 그 재밌고 예,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책으로 즐거움을 드리는 게 제 1차 목표고요. 또 이렇게 찾아주시면 나와서 이제 말씀도 나눠드리고 그러는 것도 또 작가의 또 노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열심히 다음 작품 쓰는 게 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우리는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자신을 돕게 된다. 불편한 편의점에서 감동과 위로를 얻었던 많은 분들도 아마 소설을 읽은 후에 타인과 주변에 대해 좀 더 따뜻한 시선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부천의 책 선포를 시작으로 283일간의 독서 릴레이와 찾아가는 독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불편한 편의점의 뭐 OST를 정한다면 이 곡이 정말 잘 어울리겠다 생각해서 선곡을 해봤는데 불편한 편의점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그리고 또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응원가로 이한철님의 슈퍼스타 지난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서울로 왔던 나 저 머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다 두렵지만 설레임의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될 거야